만나면 좋은 친구 MBC. 환경 위기 시대,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지청 갤러리 선정 기획전 걸음내는 소리입니다. 전시 제목 걸음내는 소리는 제주 전통 노동요로서 밭에 걸음을 뿌릴 때 냈던 소리입니다. 걸음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배설해낸 어떤 유기체가 부패하면서 다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소멸된 것에서 다시 생성이 되는 그 순환의 원리를 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순환을 긍정하는 네 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환경 위기의 시대에 겸허하고 반성적인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전시입니다. 박가연, 신혜선, 이다슬, 이한나 네 명의 작가는 사진, 설치, 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생을 위한 죽음과 소멸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시는 3층에서 시작합니다. 3층에 신혜선 그리고 박가연 작가의 작품을 보시고 2층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다슬, 이한나 작가님의 작품을 감상하신 후에 아카이브 룸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책상 4개가 보이실 건데요. 그 각자의 책상에는 작가님들이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자료들 그리고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보시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은 부분들은 아카이브 룸에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 보충하실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품과 함께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참여하는 사운드 워크숍, 소멸하며 얻는 소리들이 준비됩니다. 소멸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소리들에 대해서 같이 직접 참여하셔서 소멸됨에 대한 이야기와 소리를 나눠보고 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죽음과 소멸의 기억과 감각을 포착하고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내 작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환경 위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시, 걸음내는 소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청년 고용 한파 속에서 멋지게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를 뛰어넘어 취업에 성공한 발달장애인들의 슬기로운 취준생활, 지금 만나보시죠. 국내 미취업 청년의 대다수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시대의 가장 큰 고민, 일자리. 그런데 요즘 같은 고용 한파 속에도 멋지게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있습니다. 4달 동안 센터에서 훈련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바리스타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월을 준비해서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발달장애인들. 장애 유형 중에서도 취업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지만 고민을 해결해줄 이곳이 있어 든든합니다. 경북 발달장애인센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취준생활, 지금 함께 보시죠. 여기는 경상북도 구미. 오늘 이 건물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페에서 기분 좋은 커피향이 솔솔 풍겨오는데요. 돈 대신 쿠폰을 냈더니 맛있는 커피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대체 이게 어떤 행사래요? 오늘은 같은 건물에 계시는 분들께 무료로 커피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드림데이, 꿈을 위한 첫날이라는 의미이자 경상도 사투리로 커피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약 두 달에서 네 달 동안 바리스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실전 연습을 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 예정자들이 제대로 한통 내는 행사인데요. 공짜 커피라고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맛이 어때요? 밖에서 사 맞는 맛이랑 똑같아서 놀랬고요. 정말 너무 맛있고 센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또 친절하게 되게 맛있게 이렇게 늘 만들어 주셔가지고 매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실력자들을 탄생시키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경상북도 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 훈련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별도의 훈련 비용 없이 다양한 교육과 함께 직업 체험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실제와 유사한 모의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참조 교수법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이 90%에 다다랐고 높은 근속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들 발달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열심히 훈련도 받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무보좌 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적금도 하고 원하는 거 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의사 표현이 정확한 친구들. 오늘 같은 방송 촬영을 경험하는 것도 의견을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감도 생겨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이들. 하지만 우리가 발달 장애인과 함께 일하려면 지켜야 하는 에티켓도 있습니다. 민영아,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네. 첫째, 인격 존중. 지적 장애인은 인지적인 능력은 낮지만 욕구를 알고 표현 가능한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사를 존중해 주세요. 작업을 지시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도 있죠? 자, 오늘은 세면 도구를 포장해 볼 건데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마스크팩은 두 개가 들어가요.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두 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몇 개요? 두 개. 네. 둘째는 반복. 발달장애인들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시범을 보이고 근무시간, 복장, 규칙 등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세면도구에 작업 표본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워크통을 보시고 워크통에서 작업 도구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기 시작하면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발달장애인들이 인지 능력이 낮다는 걸 이해하고 쉬운 표현을 쓰고 지시는 한 번에 하나씩 해주세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엔 한 가지에 집착하고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설명과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들도 일이 적응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그 선상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인내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떳떳한 사회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훈련센터는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북에만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독립지원형 기숙사 두드림 하우스. 센터가 위치한 구미까지 통하기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위해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선우 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밖에 덥죠? 고생했네. 밥 먹을 준비합시다.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센터 가서 뭐 배웠어요? 제주 실습 배웠어요. 제주 실습 어려워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낮에는 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밤에는 두드림 하우스에서 독립 생활을 연습하는 찬호 씨.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취업 준비와 식사 준비도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찬호 씨는 이곳에서 지내는 게 참 만족스럽다고 말합니다. 동료 훈련생들과 같이 영화도 보고 장도 보고 그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오고 싶습니다. 여자 기숙사도 집안일이 한창인데요. 같이 사는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처음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랑 같이 해봤었는데 여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집안일 하니까 재밌어요.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과가 끝난 후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 건 아니죠.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도 즐기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이때 깜짝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이고 밖에 네. 더운데 안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었어요. 네, 제가 여기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손님의 정체는 여기서 지내며 무사히 취업에 성공한 상주 청년이었습니다. 상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일하고 있는 이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놀러 왔는 이유는 예전에 기숙사 살던 적이 기억이 나서 놀러 왔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교통이 취약한 경상북도 지역. 센터와 거리가 먼 상주에 살던 종욱 씨는 두드림 하우스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고 무사히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네요. 혹시 월급 받으면 뭐예요? 제가 엄마한테 이제 생활비 주고 30만 원 적금 제가 해요. 월급 받은 걸로 뭐 샀어요?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핸드폰 사갈 거예요. 아들이 취업 선배가 돼 이렇게 답해주는 모습을 보면 어머님도 뿌듯하시겠어요.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버스도 타고 또 친구들과 또 어울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집안일 뭐 설거지나 화장실 청소도 이런 것도 배우게 되면서 생활적으로 자립 능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안심을 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던가요?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도 사회인을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익히고 있습니다. 직업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마음을 좀 써주시면 언젠가는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또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바리스타 정소미입니다. 저희 추천 메뉴는 달달한 바나나 라떼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 임용준입니다. 저희 웃음에 담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고 돕는 거죠.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친다면 편견은 잠시 내려두고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나야 동순이. 오빠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먹고 있어. 여긴 더워. 더워서 입산 금지래. 여기는 유채꽃이 많이 피었네. 어머, 뭐가 먹고 싶다고? 뭐 유기농? 뭐 우리들의 블루? 우리들의 블루 베리.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오늘은 블루베리를 만나봅니다. 블루베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포도 중 하나로 그만큼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열매인데요. 충북 음성에서 화학적인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친환경으로 블루베리를 생산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유기농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갑니다. 활기찬 농업, 신나는 농부.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와, 감동입니다. 우리 PD님이요, 울고 계세요. 20년 넘게 촬영을 다녀도 우와, 이런 대우는 정말 처음이시랍니다. 우와,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농업인들 만나러 가볼 텐데요. 어? 이 음악은 뭐죠?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음성의 한 시골 마을인데요.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 시골 마을에 이런 감미로운 클래식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조용하세요. 음악 감상 중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음악이 너무 좋죠. 블루베리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블루베리가요? 블루베리가 음악을 좋아한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물도 아니고 귀도 없는 블루베리가 어떻게 음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귀가 있지 않지만 파장으로 듣고 있어요. 파장을 주면은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발생하면은 각종 병충해에 강해진답니다. 블루베리가 음악을 좋아한다니까요. 예. 제가 또 한 곡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좀 노래 실력 하거든요. 총 맞은 것처럼 이렇게 가슴이 너무 아파. 아, 날 좀 내버려둬. 아니, 아무 음악이나 틀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동물은 경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디발디의 사계라든지 바흐라든지 예, 하이든 트는 시간은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딱 2시간만 틀고요. 80dB 이하로 틀어야 되거든요. 너무 세면은 애들이 경기증을 느껴요. 나는요, 블루베리. 디발디의 사계를 좋아해. 하루라도 음악을 듣지 않으면 열매에서 가시가 돋는다고.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 음악 농법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오늘의 주인공 권소덕 농부는 조경일을 하다 은퇴 후 귀농을 했는데요. 귀농을 하면서 어떤 작목을 재배할까 고민하다 유기농 블루베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왜 유기농을 고집했을까요? 예, 유기농은요. 우선 사람의 먹거리를 자연의 환경에 맞는 먹거리를 제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아우, 이렇게 지저분한 밭은 처음이에요. 제가 아우, 잎을 다 뽑아드릴게요. 아우, 이게 뭐예요? 아유.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풀이 아니고 이게 잡초가 아니고 약초예요.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제초 작업인데요. 제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들로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권수덕 농부는 비장의 무기를 활용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끼! 별도의 제초 작업을 할 필요 없이 토끼들이 아무렇게나 자란 풀들을 정리해준다고 하네요. 토끼는요, 저희 농장의 풀 종류가 한 25에서 35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먹고요. 풀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대변을 놓게 되면 그게 발효 퇴비가 되는 거죠. 유기농 블루베리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개껍질 끓인 거예요. 키토산 추출액이에요, 이게.
와, 개껍질도 들어가요?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영덕에서 공수한 대게 껍데기를 끓여 추출액을 만들고 소나무를 끓인 물 등을 함께 배합해서 천연 약재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든 천연 약재를 점적 관수 방법으로 공급해 준답니다. 이런 정성과 노력으로 재배하는 유기농 블루베리랍니다. 권수덕 농부는 이 같은 다양한 노력으로 그 어렵다는 유기농 산물 인증도 받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 재사용 같은 걸로 과일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큰 과일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중소형과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희 유기농업 같은 경우는 그 양보다 그런 질적이나 기능성 성분들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 유기농으로 생산된 그런 그 농산물들을 드시면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블루베리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어머어머, 미나리포터!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아니, 뭐예요 여기서는? 이거 따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체험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가져갈 만큼 따시고 딴 거 먹는 거예요. 이 농장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는데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블루베리를 땀 흘려서 직접 수확해 가져가는 단골 고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블루베리 선별장. 열심히 수확한 블루베리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귀하게 키운 블루베리를 어떻게 판매를 하시나요? 예, 지인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되고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도 판매를 하고요. 또 로컬푸드에 저희가 내기도 하고 체험 오시는 분은 훨씬 더 싸죠. 싸게 많이 따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 제일 큰 소망은요. 전 국민이 원시적인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된 거를 드시고 건강하시면 좋고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원시적으로 먹으라면서요. 타임지 선정 10대 푸드.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 때문에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는 블루베리. 그것도 유기농 블루베리입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우리들의 블루베리를 맛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블루베리 보셨나요? 제 콧구멍보다도 커요. 어머, 뛰어요. 우와, 500원짜리만 한데요? 진짜 크다. 오, 이거요. 아니 너무 단데 이게 한 당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15% 이상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요,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블루베리. 냉장고에 하루 이상 놔두면 당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냉동된 블루베리 생과를 꺼내서 살짝 녹았을 때 먹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와, 엄청나게 드시네요. 근데 제가 얼마나 먹었을까요? 한 5만 원어치는 드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충북의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귀농 후 유기농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권수덕 농부는 블루베리를 위해서 음악도 들려주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위해 토끼도 이용하며 화학비료를 대신할 천연비료도 직접 만들어 농사일을 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탄생한 블루베리. 유기농이라 좋다. 우리 몸에 더 좋다. 우리들의 블루베리 고!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제1제조인들이 강인하게 뿌리내린 일본 오사카 그곳에 K한류바람이 거세다고 합니다. 제1제조인 거주지역과 코리아타운은 모처럼 활기차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본 오사카의 코리아타운. 한국 가게 앞에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가득합니다. 학사이 키무치. BTS. 사회적 거리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6월 무렵부터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몰려든 일본인들의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인기스타는 물론
한식부터 미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사로잡은 한류 열풍. 제일 제조인들이 뿌리내린 오사카로 가봅니다. 일본에서도 제일 제조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오사카. 제일 제조인 1세대부터 3, 4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자리 잡아왔는데요. 제주 사투리가 넘쳐나 일본 속 작은 제주였던 코리아타운에 최근 현지 일본인들의 발길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을 따라 한국 문화와 음식을 접하기 위해서인데요. 곳곳에 한글들이 반갑습니다. 맛의 진리, 양념치킨은 이곳에서도 인기군요. 생이나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워내는 고기. 분식도 먹거리에서 빠질 수가 없죠. 역시 한류의 정점엔 인기 스타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을 이루는 BTS를 시작으로 한국의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일본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요. 온갖 굿즈를 안 살 수가 없죠. 게다가 팬층도 남녀노소 고르게 많다는 겁니다. BTS. 오. 한국가 스키다. 한국 스키ですか? 스키です. 이츠카 이키타이토 이분들은 한식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고르고 계시네요. 갈비탕, 뚝배기, 비빔밥. 와, 이 줄 좀 보세요. 담백하면서도 맛이 깊은 데다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직접 맛보고 경험하고 싶어 한다네요. 와, 반가운 도라르방을 이곳에서 보네요. 사실 이곳 오사카 코리아타운과 이쿠노쿠 일대는 제일 제주인의 아픔과 역경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강점기에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히라노가와라는 데가 그 1920년 당시에는 저지대고 습하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살던 땅,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사는 버려진 땅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척박했던 식민지 시절, 먹고 살기 힘들었던 제주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무렵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인 군대환이 생겨납니다. 내년이면 벌써 100년이 되네요. 군대환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제주의 여러 포구에서 사람들을 태워 오사카로 제주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기대와 불안을 가득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배는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갖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아무도 하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일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을 모아 가족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리고 강인하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렸죠. 바로 제일 제주인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 제주는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주 사람들이었던 이곳이 요즘은 오사카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제주 사람 주효자 씨네 반찬 가게도 손님이 끊이질 않는데요. 정갈한 맛에 한번 빠지면 바로 단골 손님이 돼버리죠. 진짜 맛있어.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대기 행렬이네요. 수십 년 이곳을 지켜온 주효자 씨. 요즘 한류 인기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네요. 어, 한류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 진짜 좋아하는 데서 진짜 좋아해. 어, 엄청 많이 와. 어. 요즘이 아니고 뭐 많이 와. 많이 오는데 우리 집은 항상 그리고.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일본과 오사카에 불어오는 K-한류의 바람. 차별받던 제일 제주인의 마음에도 모처럼 자부심과 보람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일본 속 작은 제주. 그곳에 부는 한류 바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도심 속 공원으로 사랑받는 포항찰길 숲. 오늘은 좀 색다른 이유로 이곳을 주목해봅니다. 걷기에 참 좋은 이 철길 숲에 여러분들은 조깅, 산책, 운동하러 오시나요? 저도 그랬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목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철길 숲 맛집 따라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철길 숲. 하지만 지글지글 삼겹살 굽는 소리에 조깅하던 걸음을 멈추게 되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갓 튀긴 고소한 통닭 냄새에 다이어트 의욕 꺾이고 마는 문제적 맛집들. 일단 오늘은 맛있게 먹고 봅시다. 100년간 기차가 다니던 철도가 근사한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한 포항 철길숲. 지금은 조깅과 산책 명소로 유명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렇게 매일 하는 조깅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죠. 이렇게 철길 숲을 조깅하고 나니까 뭔가 좀 상쾌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뭔가 수상해요, 지금.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지? 아니, 운동 중에 웬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솔솔 거부할 수 없는 그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곳엔 운동하는 분들을 위한 얼음물이 먼저 반기네요. 힘차게 뛰다 보니까 땀이 절로 났는데 이렇게 시원한 얼음물이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또 한 잔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운동하기에 제격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웬 돼지고기? 냄새까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운동하다 말고 이렇게 냄새 풍기는 거 반칙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지 사장님한테 좀 따지러 가봐야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운동에 열심인 사람도, 아무리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도 이 막강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운동하는 길 옆에서 돼지고기 굽는 건 너무하다고 봐요. 아니 이렇게 철길숲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얼음물을 보고 와 사장님 센스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철길숲에다가 고깃집을 차리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철길숲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공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고깃집을 차리면 잘 되겠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고깃집을 하면 잘 되겠다는 제 촉을 믿고 여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동인구 많은 이 철길숲에 이렇게 고깃집을 차리신 이유는 제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고기 냄새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운동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 아닌가요? 그 말도 맞기는 맞네요. 그러면 겸사겸사 왔으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고기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 맛집. 두툼한 삼겹살과 목살에서 쫄깃한 항정살까지 대비죠.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고기 굽는 상에 왜 자갈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고기를 먹기 위한 한 상이 딱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느 고깃집이랑은 좀 확연히 다른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자갈에 굽습니다. 자갈에. 그 점이 너무 독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자갈에다 고기를 구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갈에 고기를 구우면 육즙이 적당히 살아있어서 고기의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매번 이 돌들 다 구하는 거 좀 어렵진 않으세요?
저희 나라 자그라 쓰면은 자연경관을 해친다 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입도를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거 좀 귀한 돌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심조심 먹어야겠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들은 한 번 쓰고 다 버립니다. 새 자갈만 사용합니다. 그럼 뭔가 나만의 볼펜을 완성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색다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질 좋은 돼지고기를 깨끗한 자갈 위에서 구우면 기름기는 쫙 빠지고 육즙은 꽉 잡아서 최상의 고기 맛을 선사한다는데요. 와, 다들 정말 맛있게들 드시네요. 철길 숲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자갈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기름은 빠지고 육즙은 잡아주면서 엄청 담백하게 촉촉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좀 특색 있는 것 같아요. 철길 숲 앞에서 먹으니까 뭔가 숲을 바라보면서 먹는 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것과 다르고 훨씬 더 고기가 또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철길 숲 바로 옆에서 고기를 먹으니까 야외에서 먹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다이어트에 조금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먹고 또 여기 철길 숲 운동을 하면 되니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포항 철길숲 맛집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도 철길숲 바로 옆에 저를 잡았네요. 아, 걷기 좋은 철길숲인 줄 알았는데 운동하기 너무 힘드네요. 이번엔 또 무슨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건지 한번 그 냄새를 따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집 앞을 지나노라면 아무리 후각이 둔한 사람도 고소한 통닭 냄새에 이끌리고 만다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치킨. 그 매력에 맞아보자고요. 조금 전까지는 제가 철길숲에 위치한 돼지고기집에서 배불리 먹고 오긴 했는데 아 사실은 저 조깅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엔 또 치킨집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좀 특별한 치킨집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저희는 토종닭으로 하는 치킨 전문점입니다. 네. 토종닭으로 네. 치킨을 만든다고요? 사실 토종닭 하면 저는 백숙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치킨을 만든다는 게 좀 생소하던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토종닭은 일반 육개에 비해서 1.5배 정도 사이즈가 크고요. 식감 자체가 부드럽고 쫀득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군침이 네. 막 도는데요. 네. 철길숲에서 이번에는 토종닭 치킨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닭의 맛있는 유혹이 시작되는 곳. 주방부터 둘러봤는데요. 닭을 튀겨내는 방식은 좀 평범해 보인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 집 통닭만의 특별함이 요 안에 있다고요. 토종닭 치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튀김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튀김기인가요? 아, 이게 가마솥 튀김기입니다. 아, 그럼 가마솥 튀김기로 이렇게 치킨을 튀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일단 온도 유지가 잘 되고요. 제가 필요라는 온도 설정해놓으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 유지가 되는 게 튀김옷이 바삭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튀길 때 토종닭이 크다 보니까 튀김기 하나에 두 마리 이상 넣지는 않고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정도만 해서 튀김옷이 가볍고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딱 봐도 크기가 엄청난데요. 먹기 좋게 잘라서 고추마늘 소스를 올리기도 하고요. 고소하게 튀긴 토종닭이 탕수육 소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토종닭 치킨집. 한 가지 문제점은 다 맛있어서 선택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짜잔! 이렇게 토종닭으로 한 상이 딱 완성이 됐어요. 저는 사실 백숙 정도 생각했거든요, 토종닭으로는. 네. 그런데 완전 뭐 토종닭의 변신은 무죄네요. 다양한 메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통마리, 고추 마늘닭, 신선한 야채를 곁들인 가슴살 탕수육 이렇게 됩니다. 오, 네. 닭가슴살 네. 탕수육인 거죠? 네, 닭가슴살 탕수육. 근데 사실 닭가슴살 저는 사실 좀 퍽퍽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어때요, 식감이? 토종닭 가슴살이기 때문에 육개에 비해서 조금 더 쫀득하고 씹는 식감이 좋습니다. 좀 맛있게 먹을 수가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는 이 통말이요. 뭔가 이거는 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거위인가 꿩인가 막 싶을 정도로 엄청 커요. 지금 압도적으로 확실히 토종닭이니까 네, 그렇죠. 일반 닭과 좀 다르네요. 한 1.5배 정도 토종닭 원래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맛있게 드시려면 이제 다리부터
뜯어 드셔도 되고. 아, 이거 제가 직접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 드셔도 되고 제가 맛있게 또 찢어서 드리면 됩니다. 아, 그럼 네. 저는요 제가 네. 직접 뜯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가지고 더 맛있게 한번 찢어주시는 거 네.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튀겨진 토종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서 드디어 입안으로 직행하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의 행진. 먹고 또 먹고 여름밤에 먹는 토종닭 별미, 이게 바로 행복이죠.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확실히 왜 다르다는 느낌인지 알 것 같은 게, 이게 저는 그냥 닭이 큰 버전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먹어보니까 식감 자체가 굉장히 쫄깃쫄깃해서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도 퍽퍽함보다는 그 쫄깃함이 가려지니까 더 뭔가 색다른 느낌이 나는 굉장히 맛있는 한상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철길숲을 쭉 걷다가 이렇게 뭐 돼지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게 맞나 싶기는 한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 속에서 쉼표 하나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철길숲이 충분히 행복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도시공원 철길숲이든 맛집의 성지 철길숲이든 모두 모두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 포항 철길숲으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죠? 네, 약 100년간 기차가 달리던 기찻길이 도시공원이 되고 사람들과 맛집이 가득한 핫플이 되었네요. 맛있는 거 먹고 철길숲 산책하면서 소화도 하고 도심 속에서 멋진 여름 보낼 수 있겠어요. 피서철이라고 무조건 멀리 떠날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lk away. Talking about breakfast, you made it seem like we connected. I guess I just didn't expect this. How could you make me believe that there was something